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계단 루틴을 준비했어요. 무려 30분짜리 루틴이에요. 40분 루틴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30분 루틴은 아주 집중해서 해볼 거고, 기존에 제가 루틴에서는 2분, 1분의 인터벌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워밍업하고 3분, 1분으로 인터벌을 하다가 5분 동안 조금 빡세게 계단을 오르고 쿨다운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시작은 2분 동안 워밍업을 할 건데 4로 지금 설정을 했어요. 센터마다 그리고 이 기구 브랜드마다 이 체감 강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트릭스 제품 기준으로 속도를 가이드 해드리는 거라서 보이는 제 체감 그런 속도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100%로 똑같이 할 필요 없다. 지금 제 거는 4로 했을 때 좀 천천히 계단 오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계단을 오르는 움직임을 지금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워밍업으로. 발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 스텝을 밟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80이신 분들도 좀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이 불편한 기구를 나한테 안 맞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나는 이 기구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텝밀, 천국의 계단 머신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지났고요. 1분을 다시 걸은 다음에 3분, 1분 패턴으로 인터벌 진행해 볼게요. 일정하게 이 스텝이, 계단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이 스텝 속도에 내 리듬, 내 속도가 같이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빠르게 하거나 너무 느리게 하지 않도록 적정한 그 강도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10초 뒤에 레벨을 2단계 높여서 6으로 3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6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6으로 높였고요.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 근데 기존의 제 루틴은 2분씩이었지만 3분씩 진행하는 거라서 점점 하체가 조금 힘든 게 느껴질 거고 땀도 20분보다 더 많이 날 거예요. 초반에 자세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잡이 잡고 하는 거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손잡이에 너무 의존하거나 매달려서 타지는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0초 경과. 한 발씩 계단을 오르는 거라서 무게중심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내 코어나 중심부 머슬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1분 경과. 지금은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인터벌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제 호흡도 가빠질 거고 우리 버금이들도 마찬가지로 체감상 조금씩 힘듦이 쌓일 거예요. 1분 30초 경과. 인터벌은 루틴 자체가 고점과 저점이 항상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너무 오르락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내리막, 이 저점 구간도 잘 활용해야지 내 심박수도 훨씬 더 잘 갖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에도 집중해서 계단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집중해서 올라가 주세요. 제 심박수는 지금 130 정도에 있어요. 아무래도 계단을 오르니까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쓰는 느낌이 나요.
30초 더.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10초 뒤에 다시 4로 내릴 거고 조금 더 천천히 걷다가 다음 구간으로 가볼게요. 발바닥으로 스텝을 꾹꾹 눌러주면서 계단을 오르면 훨씬 더 후면 부위, 하체 후면 부위를 더 많이 자극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엉덩이를 과도하게 빼거나 허리를 과하게 꺾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30초 경과 호흡을 깊게 계속해서 뱉어주세요. 10초 후에 7로 높일 거예요. 자, 7로 높였고 이제부터는 저도 살짝 속도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속도거든요. 우리 아직 구간이 3개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버글비드는 속도를 좀 낮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30초 경과 이 천국의 계단도 다양한 자세로 또 스텝이나 이런 다리를 뻗는 동작이나 하체 동작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루틴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가장 정석은 오리지널 아닌가. 계단을 내가 일정한 폼으로 계속해서 속도만 조절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아닐까 싶어요. 몸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혹시 우리 버금이들 벌써 땀이 터졌나요? 아직 아니죠? 1분 30초 경과 확실히 이렇게 같이 계단을 타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나요? 느낌이? 우리 버금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유산소를 탈 수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루틴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분 더 계단 타볼게요. 같은 속도로. 지금 제 심박수는 127 정도에 있어요. 127이면 제 아까 최대 심박수 한 60%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운동은 된다 라는 느낌이에요. 30초 후에 다시 4로 낮춰볼게요. 20초 10초 다시 4로 낮추면 굉장히 낮은 느낌이 날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천천히 됐지? 이 효과를 이용하는 게 인터벌 루틴이라서 지금 이렇게 저점인 이 구간도 집중해서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주세요. 하체 힘을 풀지 마시고 하체 근육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자, 30초 뒤에 다음 구간으로 하나 더 높여서 팔로 진행해 볼게요. 팔로 올라갈 준비 해볼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속도감이 조금 더 느껴졌고, 저는 같은 속도로 3, 40분 정도 이 천국의 계단을 탄다면 지금 이 기기에서, 이 기구에서 8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껴져요. 30초 경과. 우리 벌써 10분이나 탔어요. 2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1분 경과. 오늘 루틴에서 가장 피크 구간은 15분에서 25분 정도가 될 거예요. 1분 30초 경과. 제 심박수는 142에 있어요. 2분 경과.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허리를 과하게 꺾는 건 아니지만 골반의 약간 힌지를 이용해서 하체 근육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후면 부위. 복부에도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갖고 이 계단 오르기를 해주세요. 30초 더. 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어요. 10초 후에 다시 레벨 4로 내려서 1분 쉬어갈게요. 이 속도의 상대성 때문에 지금 한 8로 계단 오르기 하다가 4로 내리니까 2로 계단 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 다음에 9로 높이면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들 거예요. 10초 남았습니다. 다음 구간은 9예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칫하면 넘어지거나 스텝이 꼬이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텝밀만큼은 항상
핸드폰을 하면서 막 운동에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삼가면서 이 계단 오르는 내 몸과 이 기구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땀이 나네요. 1분 경과. 지금 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어. 15분부터 25분이 피크예요. 1분 30초 경과. 1분 더 진행해 볼게요. 30초 남았어요. 10초 뒤에 다시 레벨 4로 맞춰주세요. 다시 레벨 4로. 오, 와, 이 순간에 지금 땀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을 거예요. 히브뜸과 유산소를 할 때는 항상 옆에 타올을 두고 진행해 주세요. 땀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잖아요. 자, 30초 뒤에 다음 구간 10으로 높여볼게요. 10초 남았어요. 5초. 자, 클라이막스로 가볼게요. 10. 천국의 계단에서 주의할 점은 나와 맞지 않는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손잡이를 잡거나 내 속도보다 버겁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 효과도 있을 거고 몸이 다치지도 않을 거예요. 1분 경과. 와, 땀이 뚝뚝. 이게 제가 청소고가 됐거든. 앞으로 히브뜸에서 천국의 계단 40분 루틴은 없어요.
20분, 30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짧고 굵게 30분 했는데 40분 한 느낌으로. 자, 눈물이, 땀 눈물이. 2분 경과. 우리 20분이나 했어요. 10분 더 화이팅. 오늘 고점에서 제 지금 심박수는 151. 딱 좋은데요? 20초 뒤에 다시 속도 4로 낮춰주세요. 와, 하체 힘들다, 이제. 10초. 속도를 낮춰주세요. 자, 다음 구간은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5분 동안 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찾아서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8, 9, 10 중에 고민 중이거든요. 30초 안에 결정해볼게요. 이왕 하는 거 10으로 가볼게요. 5분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10초. 자, 다시 10으로 돌아가 볼게요. 11, 2, 3, 4, 5 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5분 하면서 중간에 낮추기 없음. 시작할 때 무게를 잘, 이 속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27분이 될 때까지 나와의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30초 경과. 1분 경과.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 속도로 3분을 했기 때문에 3분을 똑같이 하더라도 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클라이막스에서 5분을 진행하는 거라서 지금 이 5분 클라이막스 구간이 가장 하이 지점인 거예요. 이전 20분 루틴에는 없었던. 스페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분 경과. 3분 더 화이팅 해볼게요.
2분 30초 경과. 155. 저는 지금 오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말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딱 적당한 심박수 선에 있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너무 높다고 해도 운동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유산소 구간에 내 최대 심박수, 그다음 목표 심박수, 안정치 심박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유산소 운동 하는 것 대비해서 효과를 보기에 진짜 좋아요. 자, 2분 남았습니다. 내 다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이게 두고 몸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하체가 풀려서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집중력을 사용해 주세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심박수는 160까지였어요. 화이팅! 30초 후에 6으로 내려주세요. 10초 남았어요. 6으로 내려볼게요. 와, 다 한 거예요 오늘. 진짜 지금 3분 남았고 3분 동안 1분씩 계단을 내리면서 속도를 낮추면서 쿨다운을 해볼게요. 워밍업과 쿨다운은 짧게. 그래서 심박수가 다시 안정되는 수준까지 안 떨어졌다면 스트레칭이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10초 후에 한 단계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진짜 안 가는 천국의 계단 루틴을 같이 30분이나 해냈네요.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쿨다운 구간에는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깊은 호흡을 자주 뱉어서 심박수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다들 땀이 터지셨나요? 심박수를 몇 가지 끌어올리셨나요? 이 운동을 하고 나서의 체감, 후기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한 단계 더 내려볼게요. 우리가 시작했던 그 강도 4로 다시 돌아왔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심박수를 더 떨구고 싶은 분들은 이 속도에서 조금 더, 한 3분에서 5분이라도 더 타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 심박수는 지금 120까지 떨어졌어요. 내려가 볼게요. 40분 루틴은 없어요. 알겠죠? 제 땀 보이시죠? 저 축 찌린 거 아시죠?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늘 후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재밌게 즐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